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뽀로로 블럭깨기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그림 세 개를 나란히 만들어 놓으면 블럭이 깨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할 수 있겠죠? 어떤 놀이를 할까요? 게임이 쉬운 거하고 어려운 게 있는데요. 쉬워요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붙어 있는 놀이 블록을 설명은 돌리거나 건너뛰도록 길이를 바꿔줘.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차례대로 세 개를 만들면 돼요. 뽀로로와 루피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바꿀까요? 뭘 바꿔야 되지? 아, 루피와 뽀로로를 바꾸면 될것 같아요. 뽀로로? 아, 에디와 루피를 바꾸겠습니다. 에디 안 되고 뭐가 있을까요? 나란히 세개 돼, 아, 에디와 뽀로로를 바꾸면 될것 같아요. 예, 크롱과 루피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롱. 이번에는 루피와 뽀로로. 네, 어렵진 않지만 쉽지도 않네요. 네. 이번에는 뽀로로와 에디를 바꾸면 되겠죠? 크롱과 에디를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루피와 에디를 바꾸면 될것 같아요. 크롱. 오케이. 이번에는 뭘 바꿀까요? 아, 뽀로로와 크롱을 바꾸면 될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크롱. 그 다음에 에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아, 에디. 아,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 다 돼서 다음에는 더 끝났어요. 잘해줘. 쉬운 거 같으면서도 은근히 어렵네요, 이게. 한 번만 더 한번 해볼게요. 더 할래? 어떤 놀이를 할까요? 어려우니까 쉬운 거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붙어 있는 설명은 블록을 건너뛰도록 돌릴게.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자. 에디. 다시 에디. 자, 크롱 됐고요. 이번에 루피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뭐가 좋을까요? 네, 에디. 짠. 뿅뿅뿅 하네요. 뿅뿅뿅. 이번에도 에디와 크롱을 바꾸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뽀로로. 뽀로로 바꿀까요? 네, 크롱과 루피를 바꾸면 될것 같아요. 나란히 세 개를 만들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네, 뽀로로. 이번에는 뭘까요? 네, 크롱과 루피를 바꾸면 될것 같아요. 뽀로로. 에디. 크롱. 이게, 루피. 다시 루피. 에디를 바꾸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크롱. 루피. 크롱. 에디. 네,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뽀로로.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에는 더 잘해줘.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